사람이 제일 무섭다, 리얼. 그러게. 그니까 난 진짜 무서운 게, 홧 김에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이게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생각해가지고, 그 전 남편 되게 잔인하게 죽였던 고유정이라는 사람도 그거 검색했대잖아. 시체 처리하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계획적인 이 범죄를 한다 그래도 그 계획이 다 맞아떨어지게 하겠냐고. 어떻게 완벽 범죄를 저지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CCTV도 많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저거 된 거 봐봐. 실종사건. 일가족. 농촌체험이요? 어, 농촌체험. 그 아직 결론 안 나왔대.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해요. 완도에 가서 죽었대. 완도에 가서. 그러니까 죽은 건 모르겠어. 아직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아우디 그 차량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에서 보도를 막 다루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감히 생각해 보자면 내 생각은 바다로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 거기가 바닷가고 완도면 되게 좁아. 바닷가로 차 그대로 그냥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부모가 벌이가 없고 직장 잃고 수익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생활고에 시달렸던 건 아니잖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같지가 않았어.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딸내미를 데리고 죽는다고? 말이 안 되지. 검색해볼까? 카드빚 2,700만 원, 집에는 노란 딱지. 야, 지난해 7월부터 폐업을 하고 광주에서 컴퓨터 판매업 하다가 폐업하고 작년에 생활고에 시달렸던 전력은 있네요. 엄마 아빠 둘 다 그 무렵에 직장을 작년 7월 달쯤에 관뒀다고. 차량 소재랑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완도 바닥을 다 뒤지고 찾고 하고 있는데도 이게 CCTV에 안 찍혔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빚이 몇 억대가 아니라 2,700만 원이고 둘이서 그냥 열심히 살라고 친다면은 충분히 극복해볼 수 있을 정도의 생활고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카드빚이 2700이면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러면은 딸을 뭐 어디다 맡기든지 해가지고 자기들만 죽으면 되지 왜 굳이 딸을 데리고 이렇게 하겠어. 뭐 이 죽음 뭐 어? 이별여행도 아니고 저승여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 너무 많이 남아. 나는 이거 새벽 3시, 그러니까 2시간 전에 나온 기사, 가장 좀 최근의 기사 같아요. 한밤에서 이제 그 한밤중에 펜션을 나온 그 정황까지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CCTV를 2시간 주변을 머물다가 송곳항으로 이동한 것 같다고. 거봐, 내 말이 맞잖아요. 바다에 빠진 게 아닐까, 내가 봤을 때. 조양 가족이 펜션을 나온 뒤, 그리고 조씨의 휴대전화가 꺼지기까지, 그러니까 아빠의 휴대전화가 꺼지기까지 5시간 19분 동안, 이 시간, 이 숨겨진 이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밝히는 것이 이 사건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이 완도의 신지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는 두 개뿐이라고. 폐쇄로 CCTV를 뒤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아우디 승용차가 섬을 나간 흔적이 없다 고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 이 아우디 차량이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봤는데, 결국은 아우디 차량이 이 다리를 빠져나가는 이 폐쇄로 CCTV에 찍히지 않았다. 결국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야. 이 안에 곧 발견되겠네. 배도 띄우고 이렇게 잠수부들 띄워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 보니까 차 자체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겠지. 아마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조씨는 운영하던 컴퓨터 판매 업체를 지난해 7월 폐업했고 이씨 역시 비슷한 시점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경찰은 조씨 부부의 카드빚이 1억 원가량 있고 집안세도 밀린 사실을 파악하고 조씨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답 나왔네. 1억이면 빡세지. 나락 간 거네. 아, 씨발. 애가 뭔재냐? 차 타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시계 밟아갖고 바다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렸나 보지. 그러니까 차도 못 찾고 있는 거고. 섬에서 안 나갔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게 바다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찾기 힘들긴 하지. 왜냐면 차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또 유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차가 무게감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바로 가라앉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 바닷속 안에서 유속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끌려가는 건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또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면 왜 빨리 못 찾고 있는 건지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CCTV를 이제 계속 조사했고 결국 이제 경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결국 경찰들도 이제 바다로 차 가지고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 찾기 힘들지. 이제 CCTV 다 뒤졌고 배 바닷속 이제 막 뒤지고 있는데 한 달 전인데 찾기 쉽지 않을 거야. 아마 한참 나중에 이 사건 묻히고 나서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평생 못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차 안에 가족 구성원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그 심해에서 이렇게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각자 차 시트에 아빠, 엄마, 딸 이러고 바닷속 안에 아직도 어딘가에는 있다는 거 아니야. 와, 그 뭔가 되게 영겁의 시간 같다. 그 차디차고 그 어두운 바닷속 안에서 어디에 잘 계실 수도 있는데 당정 짓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야 말이 되냐? 완도가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 완도 바닥 되게 조그만데 그 섬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그 다리가 두 개밖에 없대잖아. 다만 실종 신고가 너무 늦게 일어났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야. 한 달이 지났다니까. 한 달이. 수사 결과 밝혀지기 전까진 입 다무는 게 좋다. 그게 생활고로 인한 자살일지언정. 애만 불쌍하지 뭐. 입 안 다물래. 내 가설일 뿐이고 내가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내가 내 생각일 뿐이야. 입 안 다물래. 그리고 이런 추측은 나뿐만 아니라 다들 할 수 있는 추측 아니겠어? 근데 상식적으로 카드빚 2,700으로 애도 있는데 그런 선택한다. 아니야 아니야 1억이래 1억이래 다 합해갖고 1억이래. 1억이면 빡세지. 코로나가 참 사람 여러 죽인다 진짜로. 나도 2,700이라고 했을 때는 회생에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 그렇게 파산 신청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지쳐버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질려버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에휴, 애만 불쌍하지. 미랑 시나리오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봐. 어디로 갈 건데? 돈도 없는데. 어? 뭐 어디 크게 사기를 치고 그랬던 정황이라도 있으면 뭐 미랑 그 시나리오를 굴려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완도에서 미랑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애매해. 목포도 아니고. 완도에는 뭐 항구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거진 이렇게 그 저 어업 하시는 분들만 좀 조금 있을 뿐이지 이렇게 뭐 어업이 막 뛰어난 그런 성행하고 막 그런 도시가 아니라서
야, 완도 가봤지 옛날에. 명사십리랑. 네가 뭘 알아라니. 나도 목포 사람인데 완도 어렸을 때 존나 많이 갔는데 목포랑 가까워. 근데 다리를 통해서 나갔던 흔적은 없대잖아.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좀 실종 신고가 굉장히 좀 늦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혼선을 빚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어찌됐건 CCTV를 결국 다 뒤지고 뒤져서 한 달치를 싹 다 본 거야. 근데 의심되는 그 아우디 차량이 섬을 나간 흔적이 없다, CCTV 폐쇄 회로에 찍히지 않았다 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 바닷속에 있다라는 거겠지. 아마 그때 참 무섭지도 않을까. 어떻게 바닷속으로 그렇게 차를 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 아휴. 나는 확정했어. 내 스스로는. 아이, 고맙다, 100개. 고마워. 거의 다 났어. 다 났다고 보면 돼. 콧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 똥게임 오늘 못하겠는데? 시간이 벌써 지금 다시 30분이야. 어떻게 30분만 게임을 하니? 말이 안 되지. 똥게임 내일 하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고성 카니발 사건? 그게 뭐야? 아이씨. 그냥 개념 없는 새끼들이네. 신형 흰색 카니발 한 대가 주차하고 물놀이를 갔는데 물놀이 끝날 때쯤 현관문 무단 침입해서 화장실 확인 후에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지들끼리 물놀이 하고 와가지고 전혀 뭐 일면식도 없고 막 이런 그냥 일반 가정집 화장실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막 모래밭 만들어 놓고 샤워하고 씻고 나와가지고 가족 단위로. 그리고 가기 전에 차에 있는 쓰레기까지 쳐버리고 갔다 이거 아니야. 미친 새끼들이네. 어떻게 남의 집에다 저 지랄 할 수 있지? 아, 오늘도 심야괴담에 몇 개 보고 자야겠다. 다들 자기 전에 심야괴담에 좀 깡따고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전에 한번 봐봐. 유튜브로 존나 무섭더라. 심야괴담회가 그냥 일반 TV 프로그램이고 그냥 이제 뭐 썰 같은 거 좀 지겨울라 그랬거든 나는. 그게 다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이야기들만 계속 늘어놓고 있어가지고 그닥 재미를 못 느껴서 난 중도 하차했었어, 심야 괴담회라는 거를. 근데 최근에 새로운 시즌 나오면서
이 미술 분장팀이 엄청나게 노고를 기울였나 봐. 존나 무섭더라고. 진짜로. 아, 웬만한 공포영화 잽도 안 돼. 그리고 타임라인도 너무 좋아. 길어봤자 한 18분? 10분, 12분, 15분 선에서 딱 끝나는 이야기들. 짤막짤막하게. 재밌던데? 진짜 재밌어. 추천해줄게. 심야 괴담의 엄마 편 한번 봐봐봐. 진짜 무섭더라. 그리고 방울 이야기. 아, 이거 저작권 때문에 난못 봐.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뭐 내가? 슈퍼팩트는 너는 그런 방송 보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자꾸 나한테 씨발로마. 씨발 새끼야. 방송 씨발 7시간씩 매일같이 해봐, 개새끼야. 어? 당연히 말또할수 있지. 근데 내가 뭐 무슨 녹음기 돌렸냐? 오프닝 때 얘기 한번 하고 지금 와서 또 얘기 한번 했는데 그거 갖다 지랄하네. 너 블랙 말이 없냐? 어? 너 블랙 말이 없냐? 말해봐. 블랙 마려워, 안 마려워? 어? 어제도 손가락 방울 귀신인가? 느타리 버섯 귀신 얘기하고 아직도 하냐? 오늘 미스테리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씨발놈, 너 이쯤 했으면은 죄송합니다, 형. 장난친 거예요, 형. 하고 넘어갈 텐데, 씨발놈이. 너 나랑 싸우자는 거냐? 민주주의 맛좀 볼래? 죄송합니다. 형 잘못했습니다. 건방진 형. 새끼가 개겨? 그래, 왜 개겨? 방송 열심히 한 사람한테. 오늘 방송은 어땠어? 말해봐. 노잼이었다고? 진짜 지랄한다. 억까 아니야, 그거는? 개씨발 노잼이었어? 그냥 노잼도 아니고 개씨발 노잼이었어? 왜 봐, 방송을? 어이가 없네. 아이, 그래. 저렇게 말 이쁘게 하는 애는 건빵이라도 좋다. 방송하는 날 아닌데도 고맙다, 코트야. 8일 동안 쉬었잖아, 코로나 걸려갖고. 그래서 나도 월요일, 화요일 굳이 쉴 필요가 없지. 생각해봐, 일요일 날 복귀했는데 다음 날이랑 다다음 날 쉬고 그러면은 방송을 쉬려고 하는 거 같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고민을 했지. 수요일 날 복귀할까? 아니면 그냥 존나 심심한데 일요일 날 켜갖고 월요일 화요일 안 쉬고 쭉 할까? 근데 이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 난 휴방하고 싶은 사람이 절대 아니야. 억까야, 그건 억까에다가 그렇게 사람 몰아가는 거지. 방송 안 하면 내 손해야. 내가 방송 안 하면 뭐 하겠어, 집에서.
할짓거리도 없고 근데 진짜 아프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지금 나아져갖고 빨리 온 거야. 아니 난 방송 하고 싶다니까. 왜 자꾸 뭐 휴방하에 환장한 사람처럼 쉬고 싶은 사람처럼 몰아가지?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아픈 게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나는 제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가 듣고 싶어. 제발 쉬어라. 너 요즘 진짜 고생한다. 힘들면 쉬어도 돼.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은데. 힘들면 좀 쉬어라, 코트야. 우린 괜찮다. 쉬어. 우린 괜찮다.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은데. 평생 쉬라고? 지랄하네 씨발놈이. 뒤질라고 손가락 지디겨버릴까? 손톱 다 뽑을까? 너 코 썰까? 어? 병신같은 새끼가 지랄이라고 말 존나 함부로하네. 병신같은 새끼. 힘들면 쉬어 코트형. 방송 열심히 하더라 정말. 라고 할 줄 알았냐 개돼지려나? 한번 지어본 놈이라고 평생 지난 말에 지은 이은 발끈하네. 싫은데 씨발아? 야 이 개새끼야. 뭘 알아 잘 쉬어. 아 또 말 함부로 하네. 야야야야 얘들아. 양심 거 진짜 억까지 말고 진짜 들어봐. 아이 씨발 어떻게 매일같이 7시간 방송한 사람이 어딨어 진짜. 아프리카에 게임방송도 아니고 진짜 씨발 찐텐 나오게 할래? 어이없는 새끼들이네. 즐길 거 다 즐겨놓고 이제 와가지고 씨발 말 존나 밉게 하는 거 봐. 싸대기 개말이 없네 진짜로. 머가리는 무슨 7080 영웅본생 머가리 해가지고 둘이 져서 쉬어라. 안되겠다 안되겠다. 너네 마렵구나. 블랙 마렵구나. 최근에 좀 안들었더니 몽둥이 안들었더니 이 새끼들 또 씨발 막 나오네. 내가 누군지 잊었나보네. 어? 야 오늘도 카페 이런걸 올라온거 보면은 씨발 자중 안할래? 복귀 후에 채팅창 베베 꼬이고 이상한 새끼들 많아진거 나만 느끼냐? 코트형 블랙 풀어줬어? 한번 숙청하고 클린 했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왜 쉬고 오니까 저런 악마 새끼들 많아졌지? 병신 새끼들 죽을래? 그만 깝쳐. 아, 억까도 적당히 해야지. 채팅창 조만간 한번 또 숙청 파티 한번 해야지. 나는 맨날 짤짤이 풍소잖아. 내 그러니까 알았어 제네시스야. 그러니까 내 기분을 심히 거스르는 날이 하루쯤 오겠지. 방송하면서 그날은 숙청의 날인 거야. 팬 가입을 했건 씨발 방송을 10년을 받건 다 의미 없어. 눈치 없는 새끼들은 썰어 죽여야 돼. 보자고 조만간에. 내가 뿌리 뽑는다. 찐따 새끼들. 고정은 일발 장지원. 오토바이로 다 치워 죽일 거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오토바이로 다 치워 죽일 거니? 한 놈 잡아서 그 새끼 친 채팅 한번 보자고? 그럴까? 씨발 건빵 새끼 한 명 잡아갖고 잡아볼까? 잠깐만. 코트야, 시청자랑 스파링 컨텐츠 계획 없냐? 나 너 존나 패고 싶다. 방송 매일같이 7시간 하는 BJ 이름 대보라니까 영민, 짜미, BJ 최군, 나이스 블랙. 사람 새끼야, 미안해. 씨발놈이 손톱으로 뜯는 거 봐. 씨발년, 한 뜨자 씨발년아. 스파링 뜨자고 그때 지년아. 나이스. 귤대질 않은데? 병신 새끼. 분노가 가득한 새끼네 이거. 흉시 새끼. 아. 코트 오빠 저 광주 사는 코순이입니다. 어쩌라고요? 팬가입도 안 하고. 코순이가 무슨 입장권이냐? 어쩌라고? 팬가입이나 해, 팬가입이나. 이씨, 건빵 새끼들 너무하네. 팬가입 고맙습니다. 하루가 또 녹았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오늘 기분별로 인해 방송 열심히 아이고. 아이고 폐줍달, 너 오늘 진짜 많이 쌌다. 너 거의 혼자서 8,000개를 쌌구나. 아야 진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10,000개도 못 채웠을 거야. 완전 고마워 진짜. 지들이 쏜 것도 아니면서 뭘 연장하래. 형 예전에 농산 썰처럼 썰 컨텐츠 같은 것도 해줘. 무슨 썰 풀어볼까? 뭐 궁금한 썰 있어? 근데 나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뭐 더 얘기할 썰이 없는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뭐 첫사랑 썰, 첫키스 썰, 별별 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마방 썰은 나 진짜로 그때 술을 많이 먹어갖고 기억이 안 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진짜 나는 그뭐 건전 마사지만 다녔던 게 전부야. 아이고, 우리 또 코순이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고맙다, 코순이 펜가이 맞아요. 고마워. 유채띠. 나 그리고 뭐 그런 거한적 없어요. 퇴폐 마사지 업소를 가보라고요? 저는 그런데 안 가요. 예. 건전 마사지 갔어요, 건전 마사지. 예. 안마방 그런데 왜 가요? 이해 안 가요라고 했던 코트형의 심리가 궁금해. 저는 건전 마사지 갔는데요. 네. 생각 고맙습니다. 코스나 방송 끝나면 쪽지로 카톡 남기랜다. 아이, 뭔 소리야. 머리 귀여워요. 고마워요. 고맙다. 코트야, 소미는 코로나 왜 걸렸죠? 글마가 걸린 거랑 내가 코로나 걸린 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 아무 연관 없어. 뭐 내가 뒤로 따로 뭐 소미랑 만났다는 거야? 무슨 그런 주장을 할수 있지? 허무맹랑한 가설 아니야, 그거? 야, 내가 22살짜리 여캠이랑 뭘 하겠냐? 방송 외적으로 어떻게 만나? 코트라면 모른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났다고 할지라도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지? 만약에 뭐. 펜가이 고맙습니다. 그치, 뭐 방송 외적으로 여자를 만나고 뭘 하건 그거는 문제될 게 없지.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그 유튜브로 맨날 보는데 오늘 방송 처음 보게 됐다고. 아프리카 깔아갖고. 그래, 고맙다. 고마워. 지들 못 만나서 배 아픈 거야, 형. 제 얼굴이 약간 여자를 은근히 밝힌 얼굴인데. 맞아요. 저 여자 좋아하죠.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지금은 좀 가려서 만나죠? 아무나 만나지 않죠? 아,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가 녹았네.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결혼을 왜 해요? 예. 네.
결혼하면 좆되는 길 같아요. 관상학적으로는 남자는 눈썹 끝이 흐리면 음흉하다던데. 맞아. 결혼은 족쇄가 아니겠어요? 근데 자리 잡고 뭔가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싶으면 결혼하는 게 최고긴 한데,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안정감을 느끼느니 잠깐 행복하겠죠. 근데 요즘 제가 진짜 우리 이혼했어요를 존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결혼 생활 오래 하면은 여자로 안 보인대요. 예, 그냥 뭐 친구로 느껴진대요. 예, 그냥 사람으로 느껴진대요. 내 옆에 항상 있는 그냥 사람으로 느껴진대요. 그게 안 느껴진대요. 이혼과 결혼 사이인가? 그것도 보면 결혼 극혐하게 된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다 행복하게 잘 살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뭐 꼭 사진이 빛바래지듯이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한 번 좋아하면 그 마음을 끝까지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게 존나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은 너무 힘든 일 같아요. 예. 갑자기 우울해진다고? 왜? 결혼 안 하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취미를 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고, 뭐 그때그때 연애를 한다고 치면은, 근데 연애를 이런 사람이랑 저런 사람이랑 해보다가 어 진짜 이 사람 진짜 괜찮네, 그때는 진지하게 또 결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혼 얘기하니까 급 화난다. 욕 한 번 할게 시이벌. 저는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킬 만한 그것도 없고 자신도 없고. 결혼에는 큰 책임이 따르잖아요. 나중에 애 낳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어떡해요. 코순이 전마는 진짜 나 좋아하나 보네. 계속 어필하네. 야스 어필? 저는 그 물코딱지인가? 글마가 좀 눈에 아른거리던데요. 진짜로 공식방송 그 아미소 때 방청객으로 와갖고 저를 응원해줄 생각인가봐요. 이번에 안 아팠으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 말하는 것도 좀 착하더만. 펜으로 써면 꺼져 씹으려나. 아, 왜 그렇게 욕해요. 잘 잤니? 너 자고 일어날 동안 나는 방송했네. 고맙다 트름이.
오빠 저는 달라요. 잘해드릴 자신 있어요 하는 코스님은 코트님한테 쪽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참 고맙네요. 그러니까 너 진짜 팬인데 뭐 어떡하라고. 팬에서 다 여자친구 되고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팬에서 다 여자친구가 되고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처음엔 다 그냥 팬심으로서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뭐 실제로 만나보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관심 표현하더라고. 부담스럽게. 아니 난 절대로 제가 먼저 관심 표현 절대 안 해요. 안 믿기겠지만. 조까라고요? 아, 말 너무 조까치 하니까 담배 한 대 펴야겠다. 방송 언제 끌라고? 왜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해요, 다들? 예? 제가 싫은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다들 말들을 밉게 하세요. 욕짓거리하고. 그러다 진짜 민주주의 맛 보려고 해요? 블랙 마려우세요? 말 좀 이쁘게들 좀 해요, 조까라니. 예? 조까 그냥. 진짜 쿨한 척 좆대네 이 새끼들. 방종할 생각이 신났냐고? 하나도 안 신나는데. 야 근데 니네 채팅 이따위로 할 거면 씨발 진짜 블랙 푸는 게 맞겠다. 하나도 바뀐 게 없네. 진짜 한번 블랙 당하고 후회해볼래? 겁주는 거 아니야? 안 풀었어 블랙. 태풍 불어요? 그러게요. 바람 진짜 많이 불긴 하더라고요. 이래서 뭐 바이크 타러 나갈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형도 성격 많이 죽었어. 많이 봐주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금을 쳐놓는 거야. 채팅 쓰레기같이 한 새끼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블랙돼 있을 거야. 제발 들어오지 마. 내가 다 이 덫을 풀어놓고 있는 거야. 내일쯤에 한번 피바람 불겠지? 그러니까 날 너무 건들지 마. 아, 한신이 걔? 블랙했어요, 걔. 다시 오지 말라고. 실제로 얼굴 봤는데 어린놈 새끼가 반말 짓거리고 랄프한테도 반말하고 그랬다니까 꼴보기 싫어하고 블랙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너무 어린애들은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언제 방송 끌 거냐고? 6시 넘었네? 이제 슬슬 종료해야죠.
맞아, 너무 관심 주고 그러면은 네임드화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도 시간 녹았다.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소소하니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하긴 노잼으로 7시간은 못해요, 저도. 저도 재밌으니까 방송하는 거고. 뭐 할 건가요? 자야죠, 이제. 저도 방송 이렇게 오래 했는데. 오늘도 방송 잘 봤다. 코트야, 좀 이따 보자. 수고했어. 전 또 11시에 올 거예요. 11시에 좀 일찍 들어오세요. 노래 좀 덜 틀게. 알겠죠? 저 진짜 자러 가볼게요. 다들 오늘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밖에 날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예. 아, 우리 야. 아동이 100개 넘고 맞고. 마지막 문 모으기. 오늘 저녁에 또 11시에 오십시오. 네, 갈게요. 저 고맙습니다. 예, 나 갈게요. 빠이. 안녕히들 주무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발남들아. 이거나 드세요. 갈게요, 저 진짜. 나 간다잉.